야, 준비 잘 돼가? 아휴, 당연하지. 야, 걔가 축구 좋아한댔잖아. 그래서 내가 추억템도 찾아서 입었다고. 이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왜? 단톡방 빨리 봐. 야, 저 새끼 2002년도 치어치 입고 왔어. 야, 바지는 뭐야? 저 워싱이야, 곰팡이야? 야, 곰팡이야, 곰팡이. 괜찮은 거 같은데. 여기서 해줬는데? 전화해봐. 어, 여보세요? 야, 체크 난방이 뭐냐고. 바지. 야, 바지 롤러 그거 뭐야? 너 기본템 없어? 소개팅 갈 때 어떻게 입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워싱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돌청이라고 하나? 아, 돌청. 뭐, 정상이 폈냐고. 비더레즈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밑에도 되게 화려한데 위에도 빨간색이. 아, 태극기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입은 옷장이 어떻길래 얘 이름 티거, 뭐지? 티거. 아, 티거 티거. 아, 오랜만이다 티거. 저도 캐릭터 좋아하지만 소개팅 입고 가진 않습니다. 이게 뭐야? 헐, 나 진짜 웃긴 게 뭐, 나 이거 있어요, 이 티셔츠. 나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어, 나네! 나잖아! 나잖아, 뭐야! 뭐, 그 캐릭터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그런 진지한 자리에 입고 나가는 게 좀. 소개팅을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네. 오빠, 오빠 취향 존중해요. 안 입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할 때 어두운 색상 계통이 신뢰감을 준대요. 처음 만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어두운 색을 입고. 신뢰 있네요. 신뢰가 가지 않나요? 네, 신뢰가. 고맙습니다. 적어도 실패할 확률을 좀 줄이는 맞아요. 방법 중에 하나는 색을 적게 쓰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하의의 핏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핏만 잘 골라도 정말 반 이상은 성공한 것 같아요. 이건 핏이 너무 안 이쁘다. 이건 다리 모양도 안 이뻐 보여. 맞아, 너무 꽉 끼는 핏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롤업을 하기 전에 너무 긴 길이면 수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막 이렇게 네다섯 번 이렇게 접는 분들이 있어요. 아, 눈에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이게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최대한 두 번? 사실 저는 거슬리는 게 벨트거든요. 벨트 왜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중에 여기 브랜드 로고 막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에르메스 H. 방금 메달 따고 온 것처럼? 구찌의 WG. 챔피언 벨트처럼 부담 주는 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딱 여기까지가 허리, 위아래가 딱 분리되어 있어서 다리 길이가 어떻게 보면 더 짧아 보일 수 있는 룩이거든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의의 기본 생지 정도 하나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엘라스틴이라고. 샴푸요? 아니요? 엘라스틴이 왜요? 그 신축성이 있는 약간 스판기라고 하는 약간 좀 늘어나는 재질, 스판기 있는 네. 그럼 약간 어두운 청바지 말씀하시는 거죠? 생지를 얘기하시는 기본 청바지. 신뢰감 주는 어두운 컬러의 셔츠, 신축성 좋은 청바지, 흰색 스니커즈 추천합니다. 본인이잖아. 근데 오빠 오늘 되게 잘한 것 같아. 오늘 되게 이쁘게 입어서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쵸, 스타일이야. 정말 소개팅의 모범 답안인 것 같아요, 오늘. 누를까요? 하나, 둘, 셋. 어잉!